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네. 그래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아이돌 같아요. 아이돌 같아요? 네. 맞아요. 춤 보여줄까요? 사실 삼촌이 거짓말했어요. 삼촌 아이돌이 아니에요. 삼촌 뭔가 이상하게 크지 않아요, 키가? 네. 네.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삼촌은? 백화점에서 풍선 불어주는 키다리 아저씨요. 네. 이거 같아요? 네. 맞아요. 삼촌이 그 사람이에요. 네. 네? 삼촌이 풍선 불어주는 사람이구나. 직업을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모델 같아요. 아, 모델 같아요? 네. 맞아, 정답이에요. 삼촌은 모델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삼촌은 네. 모델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옷을 이렇게 코디를 해주는 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입고 싶은 옷을 네. 그려주면 코디를 한번 해줘 볼게요. 네. 그리면 되나요? 삼촌도 규빈이가 코디를 그리는 동안 삼촌이 규빈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좋아요. 이쁘게 그려주세요. 삼촌은 예쁘게밖에 못 그려요. 그래요, 편하게. 삼촌, 그리고 있어. 방금 뭐였어요? 네? 방금 뭐였어요? 방금 아무것도 안 그렸어요, 삼촌.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잠깐만. 이상해졌는데? 이뻐요. 비슷하죠, 규빈이랑. 여기 발에는 오리발이 아니고 부츠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규빈이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입었네요. 네. 그러면 삼촌이 이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코디를 해볼까요? 네. 여기 잠깐만 있어요. 네. 아. 별로예요? 네. 알았어요. 삼촌이 다시 해볼게요. 삼촌은 이런 거 좋아해요. 삼촌은 네. 계속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있어봐요. 자, 똑같죠? 이제 그림이랑.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요. 네. 이 된 거 같네요. 얇은 치마. 치마 맞죠? 치마. 치마예요. 아, 치마네. 이거 신발이 하나요, 뭐가? 신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부츠? 오케이. 부츠. 이야, 네. 이거 이제 완벽하네요. 저는 좀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좀 화려해가지고. 그럼 규빈이가 직접 골라볼까? 직접? 여기 옷이 많거든요. 얍! 여기는 최고의 도전하는 셀러들의 전쟁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힘들었겠죠? 네.